한다는 겁니까? 잘하셨습니다. 자, 지금 아기를 안고 오신 엄마가 아기를 지금 이 손을 이렇게 발 있는 데를 이렇게 대고 여기 보세요. 그럼 이 지금 접지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아기도 접지를 시키고 있는 이 엄마의 이 모성을 우리는 이 감동적인 현장입니다. 근데 어떻게 맨발을 하시게 됐어요? 아, 제 책을 보고 지금 얼마나 됐어요, 맨발 하신? 1년. 그럼 아기는 지금 얼마나 됐는데? 7개월. 이거 맨발 하시고 잉태하셨구나. 우와, 이거 대단한 지금. 그럼 바깥 분도 맨발 하시고? 아니요, 안 하시고. 회장님이 좋은 사례로 나중에 강의 쓰시는 자, 이 거예요. 지금 결국은 저기 맨발로 걸어서 건강하게 잉태하셨고 지금 아기 이렇게 건강하게 야. 지금 7개월 된 아기까지 오 안녕. 얼굴은 안 아, 물론. 그래서 지금 엄마가 그럼 여기 하루에 얼마나 와가지고. 아. 여기 늘 왔었는데 추워지기 전까지 왔었는데 동네에서 하고 있고요. 아 동네가 네, 어디신데? 연남동 경인선 철도길 그 옆에 맨발 걷는 데가 있어서 아 그래요? 네. 아이고 그래서 지금 애기 안고 지금 일부러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애기 지금 접지시키고 있는 겁니다. 아, 아주 대단한 맨발러네요. 그러니까요. 자 이게 오늘 우리 저 유만희 의원님하고 우리 안승문 부회장 그리고 여기 서대문 구청의 담당 저 성함이 아까 예, 이정훈 네. 이정훈 팀장님 네네. 우리 또 이 여직원 또 열심히 하시는 아, 여직원 네. 이름이 네 임은진이요. 임은진 지난번에 네. 10kg 빠졌다 그러지 않았대요? 맞아요. 맞지? 네. 지금 여기 우리 안산 황토길에 지금 와가지고요. 손을 잡거나 해서 접지가 되도록 해요. 자, 이 지금 저쪽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 황토에 지금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전국 곳곳에도 이런 황토길들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또 이게 지금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놨잖아요. 동절기를 위해서 이 서대문구청에서 이렇게 멋지게 지금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. 우량하네요, 우량하네. 자, 감사합니다.